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토끼가 드디어 수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네 대가 들어왔는데 두 대는 조립해가지고 찾아가시고요. 아, 두 대는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 포천의 아, 제일 농기계 아, 센터에 아,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요. 아, 지게차라든가 아,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 거기 사장님께 좀 부탁드려서 아,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서 여기서 아,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엔진, 아, 여기 실린더, 아, 여기 하이드릭 탱크, 그 다음에 아, 타이어 아, 하고 저 배터리 이렇게 박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요거는 저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것은 40톤짜리 유압 도끼였었는데 아, 요번에 여기 들어온 것은 아, 50톤짜리입니다. 그래서 먼저보다 실린더가 약간 길어졌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파워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아, 이제 계속 오늘 바쁜 관계로 아, 조립을 이렇게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요 타이어를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잘 안 들어가네요. 네, 타이어리. 잠깐만요.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다시 집어넣고. 네, 럭들을 챙깁니다. 예, 타이어는 양쪽에 아, 이렇게 다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일러로 끌고 댕겨야 되다 보니까 아, 이 타이어가 만일 사태에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락을 시키고 여기에 저 타코핀으로 핀으로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타이어가 안 빠지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는 아, 카바로 요 카바로 이렇게 씌워서 아, 마무리가 이렇게 되도록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슬슬 조립이 돼 가는데요. 아, 여기는 이게 엔진이 세로 방식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배터리 보관함이고요. 아, 요거는 이제 엔진이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요게 엔진 다이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에서 이렇게 다이해서 아, 작동할 수 있도록 아, 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눕히기도 할 수도 있도록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높낮이를 아, 이렇게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바퀴가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인양고리입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또는 그 차에 견인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댕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다음번에 조립을 해 가지고 또 바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옆에 보시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 엔진은요 15마력짜리고요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유압 펌프가 옆에 바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나중에라도 엔진이라든가 그러면 요 볼트만 풀게 되면 바로 여기서 장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압 다단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세로 모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넣고 이렇게 세로 돌려서 시동을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타팅을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충분한 마력이기 때문에 보통 뭐 시중에서 뭐 5마력짜리 그런 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고요. 이거는 50톤을 갖다가 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순간 파워, 여기에 엔진 파워가 최소한도 평균 한 8마력 정도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엔진 세고 장착하니까 좋죠. 반짝반짝합니다. 과인하고. 예, 또 조립하겠습니다. 아, 지금 옆에 가죽을 이렇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 실린더 보셨죠? 실린더 엄청 큽니다. 예. 먼저는 40톤이었는데 이건 50톤짜리다 보니까 실린더가 조금 큽니다. 여기 보셨죠? 50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레버도 보십시오. 컨트롤 레버도 아주 탄탄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거는 약간 샤프했었는데 요번에 것은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톤 정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조립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유압 호수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조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호수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예, 엔진은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세로로 한번 시동을 걸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진 스위치가 있거든요. 오프, 온, 스타트. 여기에 세 개가 있으니까 일단 온에다 놓으시고요. 스타트에 이렇게 놓으시면 리미트 스위치는요, 이제 풀까지 갔다가 뒤로 이제 백 하게 되면 지가 마지막에서 압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끊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세로로 되어 있고요. 스타팅으로 해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때 엔진 스위치는 온에다 놓으시고요. 스타팅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껏 한 번에. 우선 여기에 지금 새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유압 호스라든가 그 이음점에 우선 새는가 우선 중점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끌고 댕기실 때 여기는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눕혀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워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볼까요? 우선 이 안전장치를 푸시고요. 됐어요? 안전장치가 이제 풀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키가 있습니다. 요 키를 당기시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안전키를. 예, 뺐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끄럼 있습니다. 엔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실내다 그러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쓰실 때는 RPM은 중간 정도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5마력이니까요. 한 7, 8마력 정도에서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은 토큐도 딱 좋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나중에라도 만약에 유아 호수를 안쪽으로 넣으시게 되면은 여기가 또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원위치를 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땡기세요. 아, 요게 필이 락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유럽 애들이 또 이중 안전장치를 위해서 요걸 또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잠그시면 되고요. 여기도 잠그시면 되고, 양쪽에. 아, 여기 잠그시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이 핀을 빼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실수했었는데 이 핀을 필이 빼시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좀 당겨주세요. 앞으로 조금 더 당겨주세요. 앞으로. 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옆으로 쓰시거나 하시면 그렇게 피를 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이제 핀 안전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쓰시고 필이 그 자리에 이렇게 꼭 끼워서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압은 항상 시동 끄셔가지고 바로 도끼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최소한도 20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유압 실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좀 예열이 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